기남씨가 뭐라 그래도 난 기남씨랑 안 헤어져요. 난 기남씨랑 절대 못 헤어져요. 다닌 거야. 어떻게 아픈 거 괜찮아? 예. 아이고. 야, 저 네가 이렇게 늦도록 안 들어오 그러면 내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잠이 다 안 온다. 이거 또 밖에서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 죽겠어. 야. 나 오늘 그 난주 엄마, 그 사장인가, 그 여자 만나보고 왔다. 사장이 또 뭐라 그래요? 참, 우리 보고 지방으로 내려가 달랜다. 뭐라고요? 자기 딸 망가지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대.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협박조로 너랑 저기 너희 아버지 저 사고 당할 뻔한 얘기랑 또 너 다친 거랑 얘기하면서 더 이상 큰일 벌어지기 전에 얼른 저 시골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글쎄 아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얼마나 무섭고 기가 막힌지. 아유 엄마, 다시 또 만나자 그러면요 절대 만나실 필요 없어요. 상종할 사람 못해요. 아이고 나도 그냥 두 번 다시 볼 마음 없어. 야 기남아, 너 정말 저 난주하고 못 헤어지겠니? 응? 아유 난 아주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아주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해 죽겠어. 이것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 야 기남아, 예미 말 좀 들어. 예미 말 듣고 난주하고 헤어져라. 응? 엄마, 저 난주 씨하고 헤어졌어요. 그래? 네.
아니 헤어지면 네 혼자 생각이야? 아니면 난주도 알아?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랬어? 아유 그냥 애기 낳고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어.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다 살다 보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눈길 줬던 여자다 생각하고 마음도 달래. 응? 피곤할 때면 놀고 자라. 응? 에휴. 너 늦게 들어오면 나 네 엄마한테 복긴단 말이야. 텔레비전 하나도 내 맘대로 못 보게 난리 친다니까. 어, 얘, 얘 난주야. 어, 정말. 난주자 왜 저래? 어? 근데 애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삶은 미역 같아. 통 힘이 없네. 뭐 하느라고 힘이 없어? 아이고, 언니. 저기, 오늘 난주 지쳐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 응? 아유, 언니. 언니, 제발 방에 좀 가만 좀 있으면 안 돼? 나, 언니가 마루에만 나와도 아주 간이 조마조마해. 오늘, 그냥 모른 척하고 방에 들어가자, 응? 제발 좀.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들어와서 지 애미한테 코빼기도 안 배우는 거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네가 애를 안 잡으니까 적거리지. 아유, 코빼기 보이면 뭐해. 또 닭다리나 할걸. 너 지금 몇 시야? 제정신이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너 왜 그래? 너 이 반지 어디서 났어? 어디 산 거야? 김감독이 준 거야? 김감독이 준 거 아니지? 어? 김감독이 준 거야 아니야? 대답만 해! 그래요? 김남씨가 줬어? 뭐라고? 너? 김감독이 그 반지를 왜 줬어? 반지 왜 줬냐고! 엄마가 뭐라 그래도 우리 결혼할 거야. 무슨 일 있어도 결혼할 거라고요.